캐논 EOS R3의 조작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기종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최고의 조작성을 갖춘 기종이라고 단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기종입니다. 기본적으로 EOS 1DX 마크3와 굉장히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되면서 작고 가벼워진 것이 특징인데 시선 제어 AF가 탑재되었고 듀얼 스마트 컨트롤러 기존의 퀵 컨트롤 다이얼러 있고요. 멀티 컨트롤러도 당연히 두 개가 탑재가 됩니다. 터치 스크린도 상당히 편리하게 풀터치에 가까운 방식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뭐 앞쪽으로 보셨을 때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가로 구성과 세로 구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세로 가로 촬영의 완성도가 뭐 우수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세로 촬영에서의 편의성이 이 퀵 컨트롤러 다이얼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이게 멀티 셀렉터인 경우보다 세로 촬영일 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꼭 이 앞쪽까지 손이 작은 사용자의 경우도 이쪽으로도 웬만한 것들을 다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멀티 컨트롤러는 일반적인 기종들에 이제 거의 대부분 탑재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또 이제 이 스마트 컨트롤러예요.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버튼식으로 AF ON에 대한 기능도 수행을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셀렉터에 AF 포인트의 위치 변경이 굉장히 빠르게 기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세밀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걸 이 터치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EOS 1DX 마크3에서도 저는 상당히 감탄하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했고 지금도 편리합니다. 물론 동체 추적 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능이 AF 포인트를 일일이 막 열심히 바꿔가면서 쓸 필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AF가 특히 이제 사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능력이 워낙에 크게 향상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컨트롤러를 멀티 컨트롤러나 스마트 컨트롤러의 이용 비중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밀한 촬영을 해야 되는 프로 사진가들에게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 컨트롤러는 세밀한 부분에 이동을 하고 클릭을 했을 때 한가운데로 돌아오는 게 디폴트 값이 되겠고요. 이 스마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움직이다가 또 빠르게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기민한 피사체에 대응을 사용자가 직접 할 때 상당히 유리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터치 AF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터치 기능으로서의 사용성도 캐논 기종답게 풀터치 방식을 사용하겠고요. 제가 이게 화면상으로 상당히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애매합니다만 시선 제어 AF도 여전히 발전을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발한 기능이 되겠는데 아직은 좀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만 이거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만 지나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조작 체계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기존의 EOS 1DX 마크3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버튼이 탑재가 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 기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만 탑재되는데 이유는 모두 다이얼 버튼이 별도로 딱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 쪽에서 세 개의 다이얼은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상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 모드 다이얼이 탑재됐고 모드 다이얼 쪽에 이 다이얼이 앞쪽과 이쪽 다이얼 두 개 기본에다가 퀵 컨트롤 다이얼까지 합체가 되면서 진짜 사용하면서 너무 쾌적하고 만족스럽게 기민하게 또 그렇다고 또 자동 관련 기능들도 상당히 완성도 높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최고의 조작성을 가진 기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